네, 오늘도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AS가 기다리고 있죠. 먼저 지어소프트입니다. 3월 30일에 주셨는데, 와,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쯤에서 수익 실현 해봐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 월요일에 주셨는데요. 인콘 벌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목표가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 더 욕심 내볼 수 있을까요? 네, 두 종목 간략히 알려드릴까요? 사실 이거 뭐 지어소프트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저희가 만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에 두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황미끼에서 포착해서 뭐잘 아시다시피 마켓컬리에서 오아시스 마켓, 그것이 모멘텀이 되고 있죠. 양선 두개 다음에 음선, 이게 전략 넘버 5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런 패턴들이 혹시 시장에 오늘 보면은 뭐 그런 패턴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 것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이 상승이 좀 일어나는 그런 구간에 있죠. 물론 R 서포트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오늘 또모 증권사에서 또 목표가를 상당히 세게 부르면서 이걸 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을 안겨드렸네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23,500원, 바로 정고점에서 보수적으로 드렸는데 25,600원까지 했으니 충분히 수익 났을 겁니다. 당연히 일부 수익 실현 전략, 저점 다시 한번 제가 포인트에서 노려드릴게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인콘의 경우는 이것도 황미기가 포착이 바로 이 구간이었죠. 음선, 포화형 음선에 말씀드렸는데, 2,8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40원이 모자랐어요. 근데 물론가점은 이제 전고점이고 적산병이기 때문에 강하게 못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여튼 60% 이상 일단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15% 정도 단기간에 수익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황미끼가 포착한 종목들, 종목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어소프트 시원하게 상승해 줬습니다. 지어소프트는 25,600원, 이 근처에서 수익 실현 나서보도록 하겠고요. 저점 또 다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금 지어소프트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틀 사이에 인콘이 10%가 넘게 올랐는데 앞으로 더갈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그대로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황매기가 포착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이버원이 포착이 됐습니다. 처음 포착됐는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예, 오늘 뭐 보안주 중에 새내기고요. 저는 숨겨진 알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보보호, 그다음에 또 보안관제, 개인정보 영향 등을 평가하는 아주 그 통합 솔루션의 지능형 보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그러니까 작년 20년 매출이 206억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22억 정도 됐는데요. 이 회사는 뭐 다른 이런 IT 뭐 이렇게 특례 그런 건 틀리게 16년 동안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또 현재도 거의 무차입 상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알토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테마가 바로,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코인베스 상장과 맞물려서 국내에서 두나무가 이제 뉴욕 증권가에서 상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황미께서 다 포착한 이제 창투사인데요. 제가 이제 2시 넘게 넘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급등한 다음에 추격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서 보기에는 TS 인베스트먼트도 한150% 올랐고, 그다음에 DSC 인베스트도 80% 올랐고, 이게 다 보이실 겁니다. 또 AT는 인베스트도 85%. 초단기에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창투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올랐던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또 뭐가 있었죠? 나인시큐어 이런 보안 업체들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원도 바로 보안 업체입니다. 공모가 새내기인데 공모가 했을 때가 경쟁률이 죄송합니다. 1880대 1이었고 26,500원 대비 지금 15,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나서 서서히 가고 있죠. 아까 제가 황미끼 전략 5를 말씀드렸는데 보지 도지 나오면서 꽤 R서포트나 거의 비슷한 패턴들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 크게 없어 보이고요. 이것은 이제 일괄 차트로서도 이제 서서히 방향을 튼다, 5스타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 또 주봉을 보셔도
아주 지난주에 기, 도치 이런 걸 만들면서 이번 주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뭐 18,000원 뭐 전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고 저는 2만 원까지도 봅니다만은 사실 19,500원 이 자리까지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겠다. 목표가 19,500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손절은 15,500원 하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 네, 요즘 핫하게 거론되는 두나무 관련주라고 하시네요. 사이버원 흐름 놓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